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 화학약론 물농도 파트 이어서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뭐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이 있을 때 이걸 혼합하면 농도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몰 개념도 어렵지만 이 농도 개념도 이게 일상적으로 쉬운 건데 이제 화학적으로 특히 수치 계산하면서 좀 이게 혼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을 암기를 하지 마시고, 물론 기본 몰농도 공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번에는 뭐 혼합이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혼합. 자, 예를 들어보면 0.2 몰농도 HCl. 염산입니다. 염산. 염화수 소수용액.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양이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농도만 알수 있는 거예요. 이 농도의 용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거기 하나 예를 만들어 볼게요. 151리터가 있다. 이렇게 한 용액이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0.5 몰농도 똑같이 HCl.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50ml가 있다. 이 둘을 혼합하겠습니다. 섞어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섞은 후에 최종 용액의 농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요거죠, 요거. 요게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풀기 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먼저 들어버리면 착각만 일어나 자꾸. 할수 있겠구나. 근데 할수 있겠는 게 아니고 해봐야 돼요. 선생님도 이걸 설명하지만 수없이 많은 방법을 했죠. 그쵸? 그러다가 보면 나름대로 깨달음도 있는 거고, 그게 남한테 설명으로만 해서 이해되는 게 있고 스스로 또 다져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이 문제 답을 구했으면 잘못 구한 겁니다.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150ml랑 450ml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600ml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600ml 분명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용액이 아니고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같은 온도고. 그러면 150ml, 350ml 섞으면 600ml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용액이에요, 용액. 그럼 용액이라는 얘기는 용질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혼합물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성질이 비례해서 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얘네 농도는 또 달라요. 또 농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피와 이 질량 관계가 일정하게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배웠지만, 이 밀도라는 개념이, 요게, 이게 순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도 정도만 알아내도 여러 가지 물질 리스트 중에서 아, 이 물질이 가능할 거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염산 같은 경우에 염화수 수용액이잖아요. 이 경우라면 이 고유한 특성인 이 밀도가 이 농도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농도가 진하냐 묽으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많이. 물론 이제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게 수용액이고 농도가 아주 좀 묽은 형태라고 하면 거의 물하고 비슷하긴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로서 성립한다고 한다면 전제가 좀 필요하긴 해요, 전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화학원 같은 거에서 나온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거죠. 뭐, 단, 이렇게 조건을 붙여야 돼, 단. 혼합 전, 각, 수용액의 부피에 합. 무슨 말일까요? 혼합 전에는 용액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두 용액의 부피가 각각 150ml, 450ml야. 근데 그 수용액 부피를 합하면 그게 혼합 후 수용액의 부피와 같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단서를 많이 붙이죠?
단서가 없다는 얘기는 그 문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가정인데 이렇게 가정을 해야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여러분 실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안 쓰시겠지만 한 번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섞었다고 해서 그대로 600m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모르겠어요. 뭐 계산 안 해봤지만 뭐 한 몇 밀리미터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단서로 제한을 걸어버리겠습니다. 결국 합하면 600ml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할 게 뭘까요? 이게 뭘 고려할 수 있을까요? 얘는 용질과 용매로 이루어져 있는 용액이고 얘도 용질과 용매예요. 근데 용질 다 HCl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섞으면 뭐가 보존이 될 것인가? 여기 있던 용질의 양과 여기 있던 용질의 양이 더해지면 그럼 최종적으로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량을 갖나요? 맞아요. 그래서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 희석에서도 달랐지만 용질의 양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희석도 마찬가지지만 혼합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용질의 양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직관을 좀 발휘해 볼 건 있어요. 직관 뭐냐면 얘가 0.2고 얘가 0.5잖아요. 그러면 얘를 섞었어. 섞었을 때의 농도가, 자, 질문. 0.2보다 더 작아질 수 있을까요? 뭐냐면, 더 묽은 용액보다 더 묽어질 거냐, 이거야. 그 다음 반대로, 이 답이 0.5몰 농도보다 더 클까? 그러니까 진한 거에다 묽은 걸 섞었는데, 더 진해지는 거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미 답이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답은 0.2몰 농도하고 0.5몰 농도 사이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몰 농도의 정의 다시 한번 더 강조합시다. 몰 농도의 정의가 뭡니까? 몰 농도 단위는 라지엠 혹은 몰퍼리터고 이거는 뭐분의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양 이것의 비율이다. 자, 물론 뭐 계산 능력이 뛰어난 여러분이야 뭐 금방 계산해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은 이제 우리 과학에서 일부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목적도 아니고 그걸 활용하는 도구인 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걸 섞더라도 용질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용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용질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 식에서 몰 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또 공식으로 만들고 싶진 않지만 결국 용질의 양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곱하면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첫 번째 이 용액에서의 용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죠.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0.2 자, 단위를 몰포리터로 바꿀게요. 여기다 뭘 곱해? 딱 봐도 리터가 붙어 있잖아. 이거 없애버리고 있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150을 쓰면 써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긴 리터고 밀리터가 단위가 다르잖아요. 한번 해볼까? 150m 써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산에서 한번 써주면 돼요. 자, 뭐 리터 단위는 없어져야 될 단위고요. 그 다음 여기 밀리터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밀리터도 없애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분모 분자니까 여기도 이제 거꾸로 얘가 분모 분자 이렇게. 그러면 알다시피 여러분 1리터가 1000ml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으면 이걸 그냥 먼저 계산하면 그게 0.25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0.25를 또 계산하니까 정답은 계산이 안 되네. 0.25 곱하면 3 나올 것 같은데 0.03인가요? 3이 나올 것 같아요. 0.25니까 0.03.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가 얼마? 단위가 몰입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HCl의 양이에요. 용질의 양. 그 다음 두 번째 용액은 또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용액은 어떻게 돼? 0.5몰퍼리터 그 다음 어떻게 되지? 부피는 450이니까 0.45리터가 되겠죠? 이 환산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 리터 단위 없어지고 곱해주면 이거는 절반이니까 0.225몰이 맞나?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도 뭐 실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 용질량이 보존되잖아요. 섞고 나서 이 용액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0.0255몰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최종적인 농도를 구하는 거잖아, 농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용액의 농도는, 농도, 몰 농도. 용질량, 얼마입니까? 0.255몰이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 얼마? 아까 전에 혼합 전후에 부피도 결국에 보존된다는 가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다? 0.6리터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산수죠, 산수. 어떻게 됩니까? 600분의 250인가요? 그러면 암산 또 해보자. 어떻게 되지? 3, 2, 3, 8에 24, 3, 5, 15. 맞나요? 그 다음에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5로 나눠주면 얼마야? 17. 자, 여기는 얼마? 5, 40. 아, 계산이 어렵네. 몰 퍼 리터. 물론 이제 선생님이 숫자를 좀 준비 잘 못했어. 그래서 좀 계산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거 소수로 좀 바꿀 수 있죠? 소수로 바꾸면 100분의 이게 얼마입니까? 425인가요? 425? 425 그럼 얼마가 나와요? 0.0425 몰 퍼 리터. 맞나요? 계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물어보는 거야. 거꾸로 다시 물어봐야 돼. 왜? 아까 이 값의 범위가 아까 묽은 것과 진한 것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봐보세요. 잘수 틀렸잖아. 지금 안 맞잖아. 뭔가 더 묽어져 버렸잖아. 안 되지? 역시 계산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맞죠? 0.425가 맞을 것 같아요. 425. 자, 그 다음 이 값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해봅시다. 이게 이 농도를 감아보니까 묽은 거는 조금밖에 없고 진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섞으면 농도는 이 중간에 와야 되는데 양이 이쪽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많으니까 어떻게? 실제로는 0.5 쪽으로 더 가깝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직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경험 통해서 이제 알아내야 되지만 여러분이 고민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보세요, 농도 값을 보세요. 이거 절반하면 한 0. 얼마 나옵니까? 3.5? 근데 이미 0.4 넘었잖아요. 이쪽에 더 가깝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수학적으로. 자, 이 개념은 수학에서의 뭔 개념과 비슷하냐면 평균 개념하고 비슷해요. 평균. 평균.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0.2몰 농도고 얘가 0.5몰 농도인데 얘의 전체 양이 600이라고 하면 얘에 대한 비율이 나오잖아요. 비율이 얼마야? 600분의 1이면 이거는 전체 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우면 이게 확률 목표라고 해서 여기를 x 변수 x라고 놓고 여기는 p 예. 확률입니다. 자, 그럴 때 평균 구하는 공식이 기대값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기대값 expectation of x sigma xi pi예요. 자, 그래서 x값 얼마? 0.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0.5 곱하기 4분의 3. 우리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이거 계산해볼까요? 계산하면 이거 0.05 나오나요? 0.05. 얘를 너무 어려운 걸 해갖고 나도 스스로도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는 얼마 나옵니까? 0.3. 이게 15니까 15 4로 나누면 3 아이고 계산이 안돼. 다시 써놓고 해보자. 1.5 나누기 4죠. 그러면 0.3 12 3이니까 4 7에 28. 그 다음에 4, 5, 20 되나요? 아이고 힘드네.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더하면 0.42가 나오죠. 오케이. 그럼 아까 원했던 우리가 구했던 답과 같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을 진짜 배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했다고 하면 연산은 어떤 방식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농도하고 얘 이게 비율을 확률이었는데 그걸 감안해 보면 이게 부피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의 용질의 양을 다 더해서 전체 용질의 양을 구하는 이 과정과 절차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만 더 설명하면, 수학생이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을 것 같아요.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여기 0.2가 있고 0.5가 있잖아요. 자, 0.2 몰 농도가 있고 여기 0.5 몰 농도가 있는데, 용액의 양을 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그럼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1대 3 내분이에요. 1대 3. 1대 3 내분점 어떻게 찾은 거예요? 1대 3. 얘네의 부피가 1이고 얘가 3이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이거야 내분의 공식할 때 크로스도 들어가죠? 거꾸로. 그 이유에 대해서 수학생을 고민해 보시고, 결국 뭐야? 더 많은 쪽이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어떻게 돼? 3대 1 내분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섞었을 때 그 값이.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 칸이 얼마야? 0.3칸이잖아요. 0.3칸이고 그거를 넷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하나당. 넷으로 나눠주면 한 칸당 0.75칸이 나오나요? 그 0.75가 계산 맞나? 아, 틀렸다. 0.075구나. 아, 0.075. 요게 3대 1이니까 여기서 0.075고요. 빼줘도 되고요. 여기다 0.075 곱하기 3을 해서 더해주면 그 값이 또 0.4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학의 이 내분점이나 외분점 공식도 이게 평균을 구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이제 뭐 이 파트가 이제 용액 파트긴 한데 여러분이 또 요걸 활용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설명해 보면, 좀 설명이 길어졌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바로 뭐냐면 뭐 쓰고 있나요? 동위원소 쓰고 있죠. 동위원소 질량수가 35짜리. 그래서 얘는 원자량이 대략적으로 35 정도 됩니다. 얘는 37. 물론 이제 원자량은 딱 떨어지는 수는 아니에요. 질량수는 자연수예요. 개수이기 때문에 핵자, 즉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니까 딱 자연수지만, 원자량은 상대적인 비로 정한 거니까 실제는 이 뒤에가 수점이 무한히 갑니다. 대략 35와 37은 맞아요. 근데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죠. 이제 화학적으로 더 설명하면 존재 비율이죠. 존재 비율. 얘가 대략 얼마냐? 75%. 25%. 아까 문제상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즉 몇 대 몇의 비하이가 3대 1의 비율을 가진다는 거지. 그럴 때 얘네가 섞여 있으면 뭘 구하라는 얘기야? 평균 원자량 구해라. 이제 보셨을 거예요 아마. 화학원에 나온 개념이죠. 이럴 때도 원리를 이해했다면, 자, 평균값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비율은 35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워야 돼? 그렇지, 35쪽이 가깝겠지. 이 느낌. 그럼 이게 중간이 36이니까 36보다는 35쪽이 가까워야 되고, 적어도 30보다 작거나 30보다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써주면 어떻게 돼요? 35가 있고 37이 있는데 3대 1입니다. 3대 1. 그러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야 돼? 35에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역비로 1대 3이 되는 거죠. 1대 3. 그러면 이 칸이 전체가 2가 되기 때문에 전체 4칸으로 나눠주면 한 칸이 0.5가 되죠. 그러니까 35에서 한 칸 와라. 0.5니까. 그래서 평균 원자량 얼마입니까? 35.5 정도 되는 거죠. 요게 아까 말했던 이 뭐야 확률 분포표로 따지면 여기다 어떻게 써주면 돼요? 여기다 35, 그 다음 여기도 얼마? 그 다음에 37, 그 다음 여기도 얼마죠? 여기는 4분의 3, 여기는 4분의 1. 이런 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렵게 잡으면 한도 끝도 없지만 결국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야.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진 않지만 수학에서 배웠던 개념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의미가 있지만 이 과학에서 쓰는 개념에도 기본적인 거에는 통한다. 좀 길었는데 몰농도에 대한 학습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